전창진 감독의 불법 도박 혐의와 승부조작 의혹으로 프로농구계가 무척 시끄럽습니다. 잠적한 전창진 감독은 예상대로 오늘 소속팀 인삼공사의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갑작스런 비보에 선수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먼저 이원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일 오후 훈련을 지휘했던 전창진 감독을 오늘은 하루 종일 볼 수 없었습니다. 코치들이 감독을 대신했고 선수들은 아무 말 없이 훈련만 받았습니다. 전 감독은 지난 금요일 이후 구단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구단 측은 전 감독의 서울 자택과 부모님 댁을 직접 찾아가 확인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습니다. 구단은 진위 파악은 고사하고 예정된 일정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과 모레 예정됐던 워크숍이 취소됐고 다음 달 용병 선발을 위한 해외 출장과 산악훈련 등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오는 9월, 불과 석 달 후면 시즌 개막인데 인삼공사는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구단은 수사 결과에 따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전 감독에게 물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잘못을 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지금 당장 3년 만에 재연된 현직 감독의 승부조작 의혹은 프로농구 전체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원주입니다.